반갑습니다. 글로벌 통, 대한민국 통, 부산 통,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부산에 여러분들 계신 분들, 부산 통과 같이 사시는 걸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부산 통이 글로벌 통입니다. 미국이 통이 아니고 부산 통입니다. 부산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뭐 여하튼 제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조금 아는 영향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많이들 하시고, 아침부터 저 뭐야 커피집 제일 좋은데가 아니고 좀 유명한 커피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요즘 그 다른 명칭을 쓰던데, 아 별다 별 스타벅스를 별다락 하더만. 모닝커피 감사합니다. 여하튼 지수가 지금 강해요. 전세계 지수가 다 강해요. 오늘은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흘러내리겠네요. 많이 흘러내릴 조짐을 보이고, 일단 제끼고 글로벌 시장 봤고요. 비트코인 뭐 하루만 더 땡기면은 5200만원 갑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뭐 제 말을 이제 어느정도 더 귀 기울이고 움직이겠죠. 잡놈들은 알아서들 하고, 잡놈 새끼들은 186 같으니까 잡놈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186과 똑같습니다. 잡놈들, 잡주와 잡놈들은 알아들 하시고, 주에 2%씩 수익 내도 1년이면 220% 약 200% 수익이 납니다. 티끌모아 태산, 삼성전자도 뭐 대기업이라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으로 대기업이 되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기업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걸 많이 팔아서 큰 기업이 되지, 큰 걸 만들어서 한 방에 그 큰 대기업이 되는 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끌모아 태산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주식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욕심들 부리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뭐 이제 추세 꺾일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한두 달은. 자, 먼저 저 국선 가기 전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를, WTI 선물.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불매각에 유튜브 할 때 이 자리에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매수 기간이다. 매수다. 단타는 치지 마라. 추세로 가면 돈을 크게 먹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 채널 올리면서 단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물론 단타 쳐서 뭐 쪽집게처럼 소주점까지 맞추라, 그거는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큰 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이 이때 홀딩 했으면은, 이 가격대 샀었으면은 지금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압니까? 수억 벌었습니다. 수억. 단타 쳐서 개작살 나는 그 잡놈의 새끼들, 186 같은 새끼들하고 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발언을 집중해서 들으면 당신네들 하다못해 차비는 생긴다. 차비는 자기 원금은 지킨다. 자기 원금은 지켜요. 에? 그래서 유가는 추가적으로 지금 75불 정도 되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 자리도 조정 자리가 맞거든요. 단기 조정 자리인데, 단기 조정이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지되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고, 72불이면 주가가 엄청나게 싼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도 엄청나게 싼 겁니다. 뭐 대한민국 뉴스에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오른다 폭등한다 그래서 하는데, 개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그 뉴스는 개소리예요. 분명히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디젤 가격 1700원까지 갈 거고 휘발유 가격 2000원까지 갑니다.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기름값은 자기 원 위치로 가야 되는 게 정석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있습니다. 적어도 80불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을 알고 덤벼야지
뭔가 만들어지지. 기본도 모르고 쪽밥 차는 인간들하고 너희 맨날 쪽밥 차고 개소리 잡는 거야. 개소리가 뭐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아이고 때리 팍막 발로 차풀라마. 77분 넘어가 보면은 조정이 한 5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에? 조정이 한 5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언저리에서는 그 참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 많아. 잠깐만요. 이 언저리에서는 이런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음봉. 이것도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쉬어서 에너지 충전 좀 하고 다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매물 물갈이 좀 하고 올리겠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언저리입니다. 이 언저리 딱 지정해 놨어요. 오늘 내일 살포시 음봉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휴 답답하다. 보다 원달러 지금 싸요. 달러 사면 1200원, 1300원, 1500원, 1250원까지 가요. 1250원까지. 그 가기 이전에 요만큼 흔들겠지. 1210원까지는 올 연말 안에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거든요. 달러 사요. 달러도 사시면 돼요. 달러도 사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달러 보시는 분들. 요즘 내가 잠을 딱 자고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서 발꼬락부터 해가지고 아 옆구리까지 칼다가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오늘도 6시 반에 일어났네. 잠들면 와서 막 얼굴부터 쭉쭉 빨아서 하죠. 이놈 새끼가 쑨놈인데 발정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자 쌍방울 어제 대원전선 야 기가 막히게 막 붕붕 떴어요. 쌍방울은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제 1,300원 짜리가 뭐 2만원 안 되라는 법 없죠. 2만원 안 되라는 법 없죠. 4천원까지 간다 손치더라도 저는 거래를 안 합니다. 왜 단타로 진입해서 만들어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로 왔기 때문에 추세로 그 찾아서 내가 이 종목을 만들어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종목으로 찾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매수를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서 추세가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어우 쌍방울 대원전선 어우 이것도 멋있어요. 와 어우 전고점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야 액면 분할했구만. 야 잡주들 기가 막혀요. 얘들이 오늘 재밌겠어. 얘들이 얘 두 종목이 재밌습니다. 얘 두 종목이 재밌으니까 오늘 눈여겨 관찰을 좀 잘하세요. 힌트는 다 좋습니다. 힌트는 다 좋고 시장이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수 자체도 너무 많이 저 쉬어갈 것 같으면서도 딱 땡겨 올리고 쉬어갈 것 같으면서 다 땡겨 올렸는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참 이렇게 지수가 떠도 여러분들 주변에 계좌에 은행 이장 불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나오라 그래서 내가 이제 벤치한테 사드릴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계좌 다 들고 오세요. 처음부터 스타트했던 거. 은행 이자 이상 들 그 수익 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벤츠한테 사드릴게. 벤츠 E클래스 7,500만짜리입니다. 그한테 사드릴게. 오세요. 비트코인에서 돈 번 사람들 오세요. 운칠기삼으로 저 3% 제외하는 사람들 빼고 빼고 실력으로 돈 번 사람 있으면 오세요. 오시면 내가 벤츠한테 사드리겠습니다. 계좌 딱 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원금에 1년 동안 한 5%만 벌었다 그러면 실력으로 정말 제가 박수를 치드릴게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주가가 1회 올랐는데 전부 다 개작살 나가지고 뭐 돈이 있니 없니 들어가니 많이 지금도 빼라 그러면 안 뺀다. 지금도요. 지금 계좌 손실이 15%면요. 15%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70%입니다. 이 정도만 빠져도.
이거 안 빠지겠어? 안 빠질 것 같죠? 내가 지금 계속 내가 초창기에 글을 올려서 해놨는데, 주가가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가 IMF 아닙니까? IMF. 이때가 내가 IMF 때 내가 결혼을 했어요. IMF 때. IMF 시작 99년도에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99년 9월 28일 날 우리 아들내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내 사랑 마이 손 참 멋지게 참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만큼 딱 상승을 했는데 급락 IMF 들어온다 급락을 해가 IMF 시작하니까 급등을 했어요. 급등 뒤에 좋은 또 호재를 딱 던져주니까 그냥 조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고로 위기에 사서 니도 나도 다 샀지? 그러면 조정 위문 때 금융위기 때 쭉쭉쭉 날아간다 세계경기가 살아난다 그래 놓고 이 새끼들 금융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엿댔다 엿댔다 발표하니까 아이고 위기래 위기네 위기가 되니까 급등을 했네 급등하고 이만큼 조정을 받았네 그럼 지금도 아, 경기가 살아난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쭉. 코로나 작살을 내놨네. 급등 이만큼 했잖아요. 그럼 조정 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정 안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 지금 횡보가 굉장히 심해서 조정이에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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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조정. 지수 대세하라. 큰 조정. 자기 원금 최대한 은행에 넣어 놓으세요. 최대한 대형주도 다 맛이 갔어요. 지금 보면은 대형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이 안 간 종목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LG전자 고점 찍고 조정. 셀트리온 고점 찍고 조정. LG 고점 찍고 조정. 이거 주봉입니다. 월봉도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조정. 삼성전자 고점 찍고 조정. SK하이닉스 고점 찍고 조정. 이 고점 들파하기 힘듭니다. 얘들 제외. 얘들은 얘 둘이는 차트하고 좀 따로 들어온 것 같아. 얘 둘이가 지금 지수를 받쳐주나 싶기도 해요. 상위 지금 10%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4위 5위권 됩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와, 나 골 때립니다. 이거. 나 현대차 다 볼게요. 기아차 대형주들 고점 찍고 조정. 또 올라간다고 웃기지 마세요. 안 올라갑니다. 현대차 고점 찍고 조정. 기아 고점 찍고 조정. 과거 볼까요? 과거 사례. 과거 사례. 쭉 받아. 얘들은 조정 좀 더 나오고 나서 이 신고점을 깬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웃기지 말라 그러고 차트를 볼 줄 알고 그 내용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여하튼 좀 최대한 현금화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추가적으로 조금 성질도 좀 내가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잠시 드렸고 그 오늘은 그 이 두 종목 귀를 기울여 놓고 눈을 번쩍번쩍 뜨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제가 욕심 버리고 욕심 안 버리는 사람은 내가 엉덩이를 탁탁 두드려주고 어깨 힘을 주고 좋은 종목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면 네 좋고 내 좋고 내가 영어가 짧아요. 국어도 짧지만 Give and take. 웃자고. 부산통, 글로벌통, 대한민국통, 이태양입니다. 통이 왜 통이냐? 대장이 왜 대장이냐? 리더가 왜 리더냐? 알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면. 그래서 오늘 또 성토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비바람 많이 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없을 거고 그래도 재미나게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시고 그래야 내일이 또 있고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용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 드리잖아요. 오늘 요 두 종목 집중하면 됩니다. 요 두 종목 집중하면 맛있는 그 저 햇거리나 집안 식구들 소고기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박박들 하시고, 또,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커피 한 잔씩 보내주시니까, 뭐, 아침, 저녁, 기분은 좋네요. 파이팅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